이곳은 울진입니다. 깊은 산 중에 지금 계다리를 따러 산 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계다리를 따러 산 중으로 가고 있어요.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숲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이 좋은 곳에서 다래가 자라고 있네요. 깊은 산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. 남편이 안 보이네요. 남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. 저기가 찾았습니다. 저기 가고 있어요. 귀한 다래예요.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 쏟았어요. 이제 주워 담아야겠습니다. 쏟아졌으면 주워 담으면 되죠, 뭐. 이게 넘어진 자세로 주워 담고 있습니다. 주워 담고 있습니다. 물론 어두워지려고 해서 그냥 막 주워 담고 얼른 따로 가야겠어요. 제가 넘어진 자리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비탈입니다. 근데 지금 따로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절벽이라서 여기 두 개, 여기 두 개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발이 미끄러워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기 많이 있죠. 저기도 남편이 따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. 이것을 뗄 것입니다. 아까 넘어지면서 많이 수확물을 잃었고요. 근데 또 이 와중에 비가 오네요. 이 와중에 비가 막 쏟아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. 그래도 따야 됩니다. 어렵게 왔기 때문에. 남편도 따고 있어요. 제 나물주머니,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쉬워요. 다래는 따로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게, 덩쿨에 걸려 넘어져요. 젖어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. 산 비탈로 남편이 올라가서 지금 숲이 흔들리고 있죠. 거기에서 따고 있는 거예요. 완전 깊은 산 중입니다. 그럼 이렇게 한 줄기에 나란히 금나무 꽃이 이렇게 피거든요. 이렇게 나란히.
5미터가 안 떨어지고 있네. 어휴, 정말 조심해. 어? 조심. 5미터가 아직도 안 떨어져. 우와, 이렇게 오미자, 야생 오미자도 땁니다. 저쪽에 야생 오미자 많더라고. 자루 속에 발의 모습입니다. 개다리.